자, 갑시다. 화이팅. 오늘은 슬큰지 시작해주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제가 최근에 챌린저 방송을 봤는데 이래서 4등이 모두 올라프더라고요. 오직 올라프를 잡기 위해 만든 헤넨올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짜라짜짜. 일단은 좀 캐넨에게 슬큰지류 아이템을 많이 넣을 거예요. 그래야지 캐넨으로 한 번에 원콤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정도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캐넨 사고요. 아, 이거는 바위를 좀 실내까지 갈만한데, 이거 바위 사고. 이거 좀 갈만하죠? 요런 느낌으로 한번 가도록 합시다. 캐넨은 나중에 선바자를 찾아줄게요. 아하, 이걸 지네. 오케이, 승패승으로 초밥집 가줄게요. 자, 이거는 보건강 먼저 봐줍시다. 아, 이거는 카렌한테 가는 것도 좋은데 선바자가 지금 바이오가지고. 아, 근데 갈기가 그렇다. 워낙 지금 대장군 스택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카렌한테 보건 넣고 계속 가도록 할게요. 선봉대까지. 아, 나이스. 오, 야, 캐넨 일 잘한다. 나이스. 설마 또 뒤집게야? 아니네. 아, 이러면은 중간에 6대장군으로 빌드업을 해야 되나? 조금 애매하네요. 그리고 캐넨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 복원이나 인피 복원이나 총검이나 가엔이나 데캡이나 오른류를 넣을 거예요. 최대한 AP 올려가지고 무조건 올라프가 CC 무시라서 딜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템으로 줄 거고, 모렐로는 좀 살짝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모렐로를 넣으면은 전체 치감이 좋긴 한데 약간 아쉽거든? 왜냐면 템칸이 낭비잖아. 아마 다른 애한테 넣을 수도 있는데. 이온도 똑같아. 굳이 캐넨한테 넣기보다는 이게 어차피 똑같이 아트록스랑 그 세주안이 넣어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애들한테 이온 같은 것도 넣어주는 게 더 좋겠죠. 자, 요거는 3-0룰 6레벨 가지고.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지금 6대장군 니달리 하나만 있으면 받았는데 이거 조금 아쉬운 거 빼고는 좋거든. 근데 이게 조금 걱정이, 6대장군 기반이 탄탄하다 보니까 나중에 덱 전환할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6대장군 완성되면은 할렙까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맞아, 올라프가 애초에 CC 무시랑 공격력 감소 그런 거 다 무시하다 보니까 잡을 방법이 극딜밖에 없어. 너무 좀 극단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다른 사코 챔피언이나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니달리 때랑 똑같아 성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뭐 라이엇이 알아서 하겠죠. 아, 근데 뒤집게 먹고 대장군 캐넨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지. 자, 일단 6대장군 나왔고. 그렇지, 이렇게가 좋지. 보통 아예 아싸리 광신도 쪽으로 타면은 나중에 이제 파이크 같은 거나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빌드업하기 편한데. 근데 뭔가 1코짜리 광신도 선봤자 썩 나는 약간 정이 안 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이달이 너프가 크긴 하네요. 아이고, 먹을 게 없네요. 눈물 난다. 와, 이 성작은 기가 막히게 잘 돼가지고. 오우, 야, 근데 슬큰지 나왔어. 이점이 있네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총검도 나쁘지 않은데. 가엔 총검 주면은 캐넨이 공 쓰면서 피 차가지고 공 두 번 쓸 수 있어서 그것도 괜찮고. 야, 가엔은 넣어둡시다. 왜냐면은 그 부활할 때의 그 캐넨 메리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엔은 넣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슬큰지나 뭐 인피 복원을 뽑아서 넣는 게 좋겠죠. 그런 류를 좀 노리면 괜찮을 것 같고. 네, 괜찮아요. 오케이, 캐넨 2성까지 나왔고요. 웬만하면은 선바짜 캐넨 뽑아가지고 한 번에 캐넨 삼성각을 좀 노려볼게요. 게이 롤세지. 아, 자, 일단 랩업 했고. 총검 이렇게 가자. 그냥 총검이랑 가엔이랑 복원 이거를 캐넨한테 삼신기로 넣고 갈게요. 벨트가 지금 현 메타에서 제일 구려. 그냥 벨트가 많이 나오면은 한숨밖에 나올 게 없어요. 워머그를 만들어도 애초에 막 좋지도 않고. 그렇게 예전보다 그니까 한두 개 쓰거든? 모렐로 만들거나 태블만 만들거나.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아유, 그래도 다행히 잘 이기고 있네요.
아까 말했잖아요. 웬만하면 8레벨 갈 거라고. 왜 8레벨 가려고 노력을 할 거냐면은 이제 또 8레벨 가야 제가 필요한 또 세조안이 아트록스 워낙 사기기 때문에 넣어줄 거거든요. 아트록스 끌고 오면 캐넨 궁각도 잘 나오기 때문에 8레벨에서 웬만하면은 리로를 굴려주면 좋겠죠. 그러면 레벨업을 합시다. 레벨업을 여유가 있으니까 레벨업을 해서 8렙 리롤로 갑시다. 와, 왜 이렇게 많냐? 일단 올라프 덱 보여. 올라프 덱 하나 둘씩 보이죠? 저런 덱들 혼내줄 생각에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판을 엄청 잘해야 되는 게 내가 덱을 한 번에 전환을 많이 해야 되거든? 대장군 타고 있다 보니까. 그래갖고 전환할 때가 좀 많이 문제일 것 같아. 뭔가 시도가 있어야 뭔가 바뀌어요. 올라프가 사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키나소나 다 올라프하고 그냥 하면은 변화가 없어 게임에. 이게 끝이야. 저는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캐넨이라는 안 쓰이는 챔피언을 써가지고. 안 쓰인다고 하니까 그 강점이 있는데 이제 캐넨 같은 경우에 솔직히 요즘 메타에서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삼성작이 잘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지는 않아요. 또 나름의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는 거는 일단 말이 되니까 하는 거야. 애초에 말이 안 되면은 우승을 하질 못하겠죠. 공텐트리는 미래가 없어. 오케이, 캐넨딜 올리게 이온 충격기 갑시다. 가능성은 있는데 막 억지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원래 메타란 게 쑥쑥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캐넨을 가면 애니한테 좀 까다로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올라프 덱을 잘 잡는 대신에 요술사 덱한테 약하고, 그럼 이제 올라프 덱이 좀 리신 쓰는 덱이나 올라프 덱한테 지기를 바래야죠. 원래 가위바위보 상성이라 막 캐넨이 전부 다 잡았으면은 애초에 지금 이미 1티어였겠지? 아이고야 까비. 근데 지금 헤드랑 아칼리도 찾아야 돼요. 약간의 비상이긴 해. 다음 턴부터 덱을 살짝씩 바꿔보죠. 이러면은 캐넨 선바자를 꼭 안 뽑아도 되겠다. 오히려 선봉대 아트록스나 그런 거 뽑는 게 더 좋겠네요. 캐넨이 잘 나온다는 전제로. 오호호, 죽어서 돌았어. 나이스. 자, 레벨업 두 번 하고요. 이거 바위는 바로 팔아줄게요. 슬슬 지금부터 리롤 살짝씩 돌려. 좀 즐겨 보실까? 임마. 아이템이 나쁘진 않네요. 리롤을 빵 리롤 굴려야 되거든. 지금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 내가 지금 많이 안 굴려가고 있거든. 뭐가 필요한지. 좀 즐겨 보실까? 아, 닌자 들어갔다. 아, 까비. 일단 아이템 넣고요. 생각을, 아, 이 아이템 먼저 만들 거 생각해야 돼. 심장은 하나 무조건 만들고. 패불망으로 치간 가져가기 아쉬운데. 근데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이래서 약간 대장군으로 빌드업 한 게 약간의 악수였죠. 7렙에서 캐넨 선바자를 찾고 가는 게 맞나? 짜자잔. 아닌가? 제드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아, 헷갈린다, 헷갈려. 태블망 하나 만들자. 아, 근데 정신이 없었어. 한 번에 덱 바꿀 때는 말 안 하고 하는데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캐넨 삼성각은 보이니까 그나마 괜찮네. 캐넨 삼성 찍고 원톱 배치해야 돼. 아예 앞에 놔둬야 돼. 근데 제드가 나와야 돼. 아, 대충 이 느낌인데. 아, 근데 캐넨이 아직 안 나왔어. 아, 오른 도박인데. 아, 이거 오른 도박인데. 오른이 상당히 도박이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캐넨을 구석 배치 이기는 방법이 아트록스 써가지고 끌고 와서 이겨야 되거든. 아, 왜 나 오른을 보면은 눈이 돌아가는 거지? 아, 오른 쓰지 마 멍청한 새끼야. 맞지? 삼성 나왔고 대충 내가 배치 생각한 게 이렇게거든.
이렇게가 원래 요네 대신에 그 파이크 넣었는데 지금 요네 나왔으니까 요네 넣고 요런 느낌이에요. 원래 생각한 거는. 그래도 어떻게 얼추 맞추긴 했다. 이 악물고 해가지고 어떻게 얼추 맞추긴 했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끌고 와가지고 캐넨으로 정리하고요, 총검으로 이렇게 피읍하면서 정리하는 그림을 해야 돼 최대한. 오케이 나이스. 1등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 있어도 한 3-4등? 2등까지는 좀 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구렉 간다고 치면은 논에 대신에 파이크 들어가고 3이라 넣으면 학살자까지 되거든. 근데 뭐 대충 기본 틀은 산인자에다가 세주안이 아트록스 붙이는 게 포인트라. 아 이게 내가 지금 고연포 제드 덱이 있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 그 덱만 빼면 상관이 없거든. 자 이렇게 한 번에 한 4-5명 정리하고요. 아 근데 올라프를 좀 늦게 잡았는데. 그렇지. 이 느낌! 이 느낌 알았지? 이거를 얼굴을 바로 부딪히게 해야 돼요. 원래는 올라프랑 캐넨이랑. 고연포 올라프 상대법은 캐넨을 원톱 배치하지 않고 아트록스를 원톱 배치해가지고 그 올라프 변신 전에 먼저 맞아가지고 아트록스가 끌고 그 다음에 캐넨이 궁 쓰는 구도로 가면 돼요. 뭐 그것도 임롤이긴 한데 임롤을 해야죠. 임롤을 해야 원래 이기죠. 자 일단 제드덱도 수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트록스로 끌고 오는 그림을 일단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 끌고 왔죠. 이러면은 잡았죠. 메리트가 없진 않아. 지금 판은 좀 내가 좀 많이 꼬였었는데 잘 풀렸으면은 지금보단 상황이 좋았겠죠. 아칼리. 그러니까 올라프가 변신하기 전에, 고연포 올라프는 변신이 느려요. 앞에서 아트록스 이성이 먼저 맞으면은 끄는 걸 먼저 할 수밖에 없어. 막 아지르 얘기까지 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는데 여기까지는 이것도 아우소를 끌어야 되거든. 아트록스가 좀 많이 중요하지 솔직히. 캐넨 덱도 캐넨 덱인데 아트록스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 살짝 끌고 오는 게 모자란데? 될라나? 아 근데 느낌은 살렸다. 조금 아깝긴 한데 나는 4등 안까지 들었고 이제는 정면 배치로 맞아야 돼요. 이제는 캐넨 정면 배치해야 돼. 오케이 요네 이성. 그러니까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원톱 배치 올라프. 아 근데 이거 아트 이성 안 나온 것도 크다. 바로 녹였고 과연 올라프. 그리고 그 다음 맞는 거는 캐넨이 과연 있으니까 괜찮거든. 오케이 잡았고요. 올라프 한 명 보냈죠. 올라프 카운터를 하기 위해서 만든 덱이라서 올라프한테는 지면 안 돼. 올라프 하나만 먹고 생각했어. 올라프 혼내주고 싶다 그 생각밖에 나는 안 했어. 다른 덱한테는 이제 지면 되는데 여기는 밸류가 너무너무 사벽이다. 이길 수 있을까? 웬만하면 이기겠는데 너무 상대방 조합이 살벌하다 못해. 그냥 극악인데. 조냐 스웨이만 아니었으면 이겼을 것 같아. 부활은 하거든. 와 할만한데? 아 아트 이성 너무 아까워. 아트록스 에이트록스 어디갔어. 아 리신 이성 선 넘네. 올라프 구석. 일단 캐넨이 무조건 궁 쓰죠. 고연포 없는 올라프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오오아아오아아오 아, 아깝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밸류 때문에 졌는데 캐넨 덱 하시면은 생각보다 올라프 잘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따봉! 까비까비.